스페이드 종목 10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각각 5가지의 종목씩 총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90초라는 한정된 시간 동안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궁금한 게 생기신 시청자분들께서는 샵 3772번으로 문자 문의 주시거나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가격 전략까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와 인사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다올투자증권 이성웅 차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10가지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 들어볼 텐데 어떠한 종목일지 종목부터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먼저 정우영 원장의 종목입니다. 삼진제약을 시작으로 ABL 바이오, 메드팩토, 뉴지랩파마, 보령 이렇게 총 5가지 종목이고요. 이성웅 차장의 종목은 LG화학과 삼일제약, CJ E&M, 롯데쇼핑, JYP 엔터 이렇게 총 10가지 종목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종목들 중에 어떠한 종목에 관심이 가실까요? 네, 10가지의 종목이 공개가 됐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편안하게 궁금한 종목들 여쭤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첫 번째 종목부터 투자 포인트 들어보겠습니다. 정우영 원장님의 종목부터 알아볼 텐데요. 오늘 대포 제약바이오 날이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저번 시간부터 네. 하나의 주제를 들고 테마를 들고 오는 이 실전 투자 연구원인데요. 여러분들에게 예전에 리오프닝 관련주뿐만 네. 아니라 세스 그리고 네. 그리고 5G까지 연타성 혼동을 쳤는데 자, 네. 오늘은 JP모건뿐만 아니라 1월 달에 제일 핫 이슈일 네. 수 있는 치매 치료제에 관련돼 있어 가지고 네. 드디어 이제 바이오까지도 들썩일 수 있는 분위기를 한층 이 분위기에 고조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그럼 첫 번째 종목 삼진제약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삼진제약입니다. 삼진제약은 이번에 핫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셀링 포인트 먼저 알아보고 좀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삼진제약은요, 요 근래 이 아리바이오와 300억 규모의 지분 맞교환이 있었습니다. 아리바이오 관련 주로 부각될 수 있는 시기가 다음 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삼진제약은 아리바이오 주식 5.47 지분을 보유하고 있고 아리바이오는 역시 삼진제약의 지분 7.99 가지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네. 그건 무슨 말이냐? 아리바이오가 이번에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석을 하고 거기 있어가 아리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초로 경구용 치매 치료제의 이 3상에 들어갔다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거기 있어 가지고 지금 현재 1월 달에 제일 이슈라고 볼 수 있는 알츠하이머의 내년 1월 장에는 릴리의 도넛넵 네넵 하고요. 바이오젠하고 에이자의 네. 레카네넵의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1월장은 오히려 더 JP모건과 치매 치료제 이 두 개가 방향을 잡힐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시면서요. 기술적 전략을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자, 여러분들이 지금 우상향 패턴으로 보이고 있고 아침에 아리바이오의 이 여러 가지 기사를 통해 가지고 또 갭상승이 나는 바람에 살짝 음봉을 맞고는 있지만 오일선 패턴으로 지금 가지런히 움직이는 걸 보게 되면 정고점에서 매물 소화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오일선 매매 들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진제약을 첫 번째 종목으로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훈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LG화학 투자 포인트 들어볼까요? 네. LG화학 지난주에 굉장히 안 좋았죠. 맞아요. 지난부터 어떤 네. 레깅 효과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환율 하락, 또 이제 양극재에 대한 수요 감소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어떤 매크로 지표, 유가나 이게 환율이나 여러 가지 지표 때문인데 사실 이걸 예상한다는 것 자체는 좀 약간 불가능하긴 하지만 예, LG화학의 지금 다른 어떤 그 지금 현재 해외 쪽 글로벌 업체와 합자회사 추진하는 다른 쪽 사업 쪽에서의 가능성을 본다고 한다면은 저는 어느 정도 2주 동안의 주가 하락은 이제 좀 마무리될 가능성도 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지금 현재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테네시주의 이 양극재 공장 증설 계획을 지금 발표를 좀 하면서 어떤 수직 계열화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양극재 전체에 대한 투자 심리가 지난주에
전체적인 기업들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긴 하지만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양극재 수요는 뭐 리튬 가격 상승이 뭐 된다고 하더라도 이 어느 정도 수요가 좀 받쳐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영업 마진 훼손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이제 기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제약 업체죠. AVEO 인수를 통해서 지금 현재 제약 사업도 성장을 지금 시도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서 뭐 기존에 우려됐던 부분은 이런 부분을 좀 만회하면서 반등할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7거래일 연속 약세 흐름 이어가다가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합권에서 거래 이뤄지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성을 본다면 지금 낙폭 좀 과도하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두 번째 종목 ABL 바이오 한번 들어볼까요? 예, ABL 바이오입니다. ABL 바이오는요, 여러분 이중항체 글로벌 탑 중에서 베스트의 베스트 오브 베스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올해 1월에 이 글로벌 제약사라고 볼 수 있는 사노피의 파키스병 치료제 1조 3천억을 기술 이전했습니다. 일단은 여러분들 기술 이전 한 회사와 안 한 회사는 이 정말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술을 드디어 인정을 했다는 뜻이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계약금을 900원 수령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임상 1상 시험 계획 승인 1상의 개시에 따른 추가적인 마일스톤 수령도 2023년도 상반기에 좀 이루어질 거라고 보이고 있는데 거기에 있어가지고 여러분들 제약 바이오라 그러면 대부분이 매출과 영업이익의 이 골머리를 쓰고 있는데 거기 있어가지고 ABL 바이오는 올해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고 기술적으로 보면서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오늘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 ABL 바이오를 한 번 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오늘 21선 이탈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파락의 음봉은 사실상 나쁘죠. 그렇지만 개파락의 음봉에서 외국계 프로그램이 지금 들어오는 걸 보게 되면 저가 매수는 들어오는 것 같고요. 거기에 있어가지고 오늘 셀트리온의 삼행제가 오히려 더 발목을 잡지 않았나 알아봅니다. 단 아무리 좋다 그래도 음봉이 접근하는 게 그렇고 오늘 저점 매수가 보다도 내일 지식캔들에서 확인하시고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차트적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가격 전략 참고하신 다음에 접근하시면 좀 유효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성웅 차장님의 두 번째 종목 3일 제약입니다. 네, 제약 바이오 종목 드디어 들고 나오셨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윗꼬리를 좀 많이 다는 종목이에요. 가격 전략까지 같이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뭐 네. 중국 쪽에서의 코로나 제로 코로나에 대한 정책에 대한 완화 때문에 네. 오늘 뭐 해열제나 이렇게 만드는 기업들이 주가가 좀 상승세를 보여주는데 삼일제약은 또 장 초반 상승했다가 약간의 좀 변동성이 좀 나오는 현재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삼일제약 같은 경우에는 이 아시겠지만 이제 어린이 브루펜 실험 네. 하지만 그쪽보다도 이제 그 삼일제약의 이 가장 큰 어떤 주가나 실적 키포인트가 이제 막막 네. 그러니까 눈과 관련된 이 약품을 만드는 게 가장 큰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우선 지난주 같은 경우에 중국 쪽 그 베트남이죠. 베트남 공장 설립에 의한 생산량 증가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금요일날 시간 외에서도 주가 좀 상승을 했었는데 그만큼 이제 삼일제약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테마로 이제 그 어떤 해열제로 연결되어 있지만 이 안구제에 대한 이 시장에서의 전망 그리고 이 삼일제약의 어떤 사업 경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내년 1분기에는 이 삼성 바이오에피스로부터 국내 독점 판권을 가진 망막질환 치료제가 본격적인 생산으로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더 높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지금 이제 지난주 발표되는 이 베트남 쪽에서의 CMO 공장 설립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본격적으로 가동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국내 쪽뿐만 아니라 글로벌 네. 제약 알겠습니다. 3일 제약 네 투자 포인트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세 번째 종목 매드팩토 들어볼 텐데요. 외국인 매수세 꾸준하게 좀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네, 네 맞습니다. 자, 땡 하는 소리에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나 네. 무릉차십니다. 네. 자, 매드팩토입니다. 매드팩토는
말 그대로 저평가 매력이 상승 앞두고 있는 현재 가운데 올해 1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초청받았습니다. 자, 파트너십 미팅뿐만 아니라 이 미팅에 있어가지고 기존의 이 신규 파이프라인이라고 볼 수 있는 뼈질환 치료제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그 면역 한양 치료제의 기존 파이프라인을 대거 소개를 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저번 주 이제 금요일 날 정배열 초입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이 JP모건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요. 과거에 한미약품 때의 랜스커버리의 이 기술 이전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앞두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제는 관심을 좀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유는요. 자, 차트를 보면서 이야기 드리면요. 자, 매드 팩토는 사실상 가격 메리트가 이제 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2만 원대 고점에서 2만 4천 원 오늘 기준으로 정말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 있고 거기에 있어가지고 JP모건의 초청을 받았다는 것은 기본적인 SCI급 논문 자체가 존재를 하고 거기에 있어 파이프라인을 미팅을 통해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있어가지고 부각받을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음봉 공략이 가능하고요. 내일부터는 5일선이 20일선, 60일선 뚫는 골드크로스가 첫 만드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종가 매수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매드팩토 들어봤습니다. JP 컨퍼런스에 지금 초청받았다라는 것부터 조금 더 기술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봐도 좋겠다라고 언급해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우 사장님의 세 번째 종목 CJ E&M입니다. 콘텐츠주 요즘에 탄력 좋고 이것도 좀 대장주처럼 움직이고 있는데 지난 금요일 그리고 오늘 좀 많이 상승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좀 뒤늦게 상승한 것 같아요. 더 오를 수 있다. 네. 콘텐츠주들이 원래 이제 한한령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우선 지난달 중순부터 어떤 주가가 좀 상승세를 좀 보여주었는데 네. 뭐 CJ E&M 같은 경우에는 약간 좀 자회사죠. 뭐 티빙과 또 제작업체 피플스 시즌에 대한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가지 않았던 상태인데 네. 하지만 이제 뭐 티빙 같은 경우에도 이제 구독하시는 가입자 수도 뭐 많을 거라 주위에 생각이 되고 있어요. 우선 2019년 말에 47만 명에서 지금 올해 말 기준으로 350만 명까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적자 구조에 대한 탈피 부분은 좀 빠른 시간 안에 오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피플스 시즌 같은 경우에도 드라마나 영화에 대한 작품에 대한 공개 제작 편수가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그전에 우려감에 대한 부분이 어떤 주가의 우려감이 완화되면서 주가가 뭐 낙폭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빠르게 회복하는 과정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한 3개월 동안 뉘었던 주가가 단 이틀만 회복하는 그런 상황으로 좀 가고 있는 부분이고 저는 이런 랠리 부분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스튜디오 드래곤과 함께 뭐 CJ E&M 스튜디오, 뭐 피플스 시즌 같은 이 라인 체제가 지금 확고하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에 어떤 실적에 대한 가시화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요. 이제 음악 사업 부분 같은 경우도 비중이 확대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CJ E&M의 행보를 우선 주가 올랐을 때 한번 지켜보 보다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CJ E&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히려 뒤늦게 상승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투자 포인트 잡고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네 번째 종목입니다. 뉴질랩 파마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뉴질랩 파마는요. 여러분들 뉴질랩 파마의 종속회사라고 볼 수 있는 뉴질랩 테라피틱스의 이 바이오의 성장 가치로 인해 가지고 뉴질랩 파마는 이제 이 기존에 사고 있는 이 CCTV 보안, 5G 그리고 무선 청소기 뿐만 아니라 나인 로봇의 사업보다도 자 바이오라는 개념으로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거기 있어가지고 텔렉트레티닙이 이제 글로벌 2상의 우수한 효능 효과를 지난 11월달에 이제 발표를 했고 글로벌 2상의 중인 텔렉트레티닙의 효능이 최근 BMS의 약 5조 이상의 인수된 경쟁사의 약물 대비. 앞선 수치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기존 약물보다도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유지레파마의 신약 물질이 오히려 더 효능이 좋다라고 일단 발표가 나오고 나서 자 얼마 전부터 7월 달에 급등을 보인 후에 다시 한 번 더 이 기사를 통해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조만간 또다시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자 거기에 있어가지고 폐암은요 사실상 이 치료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노안으로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환자들이 마지막에는 폐암으로 힘들게 돌아가시는데 빨리 신약 치료제가 좀 나왔으면 하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에게 오늘 장중 적금이 아니라 오늘은 네. 장대 양봉이 지금 현재 9% 나고 있으니까 네. 오늘이 아니라 내일 장 양선이나 아니면 지지캔들 한 번 더 나오게 되면 자 그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뉴질레파마까지 들어봤습니다. 뉴질레파마 같은 경우에 자회사 폐암 치료제의 성장 가능성을 조금 집중적으로 보면 좋겠다라고 언급을 해주셨네요.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네 번째 종목 롯데쇼핑입니다. 이 사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지갑을 닫잖아요. 네. 근데 롯데쇼핑에 대한 뭐 투자 포인트를 어떻게 잡고 가면 좋을까요? 그런 부분이 주가에 좀 이미 좀 반영되지 않았나 네. 생각이 되고 있고 이 롯데백화점에 대한 이 성장률 같은 경우가 원래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오는데 이 백화점 쪽 롯데백화점이 약간 시간이 좀 걸렸거든요. 네. 근데 지금 올해 2분기부터 성장률에 대한 부분이 지금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을 감안한다면은 제가 본다고 하더라도 물론 이제 소비에 대한 위축 부분 그리고 연말에 대한 쇼핑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사라진 상태지만 그런 부분이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면서 어떤 낙폭에 대한 회복 속도가 좀 빠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좀 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더라도 이 롯데백화점 쪽에서 명품 쪽과 온라인 쪽에서의 그런 그 판매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려했던 것보다는 생각보다 좀 좋게 나와주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우려감에 의한 좀 주가에 대한 과도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증권사 같은 경우에도 롯데쇼핑의 이 목표 주가는 지금 이제 13만 원까지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네. 크게 좀 떨어뜨리지 않고 이거나 유지를 했다는 거 본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가격과의 괴리 차이에 의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이 13만 원 자체는 이 PBR로 기준으로 봤을 때도 0.35배 정도거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저평가 구간에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되고 있고 네. 뭐 지금 이제 대형마트 수익성 개선도 한번 좀 너무 땡! 네. 알겠습니다. 롯데쇼핑 같은 경우에 지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고 실적이 개선세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정우영 원장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보령 한번 들어볼까요? 네. 저는 딩동댕으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시간을 네. 잘 맞춰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딩동댕 하겠습니다. 자, 네. 다섯 번째 종목은 보령입니다. 네. 자, 보령은요. 여러분들 보령 씨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제약회사 보령입니다. 자, 보령 제약 보령 제약이 있는데 이름을 보령으로 바꿨고 자, 항암제 중심 성장세가 본격적인 내년 2024년도에 보인다고 얼마 전에 기사도 나왔고 항암 신약의 비오지킨성 림프종 치료제가 미 FDA의 승인을 받은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았습니다. 희귀 의약품 지정을 받게 되면 퍼스트트랙에 이 가까운 이 조건을 만들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희귀 의약품 종목들을 유심히 봐야 되는 조건도 있고 특히나 릴레릴리와 끈끈한 협력 관계가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릴레릴리에서 나오는 신약의 국내 판매 시 보령 제약 보령이 맡아가지고 판매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보령 같은 경우에는 당뇨병 치료제 릴리의 당뇨병 치료제 트루시티의 이 독점 판매 우리나라 가지고 있고 젠자와 제이프 렉사 같은 경우에도 릴레의 제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ETC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병원 의약품에 지금 매출이 상당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릴리 관련주라 그러면 보령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다음 달이라고 볼 수 있죠. 다음 달 릴리의 부각이 나오게 되면 오히려 더 보령을 이제 눈여겨봐야 되고 추세는 저번 주부터 우상향의 골드크로스가 만들어진 상황입니다. 장중 지금 현재 접근 가능하고요. 기관과 외국인의 쌍끌이 매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여러분들 2022년 영업이익까지도 42% 성장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령 마지막 투자 포인트까지 들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성우 차장님의 종목입니다. JYP 엔터. JYP 엔터 최근 주가 상승 무섭잖아요. 네. 네. 지금 접근도 괜찮다고 보시는 건죠? 뭐 11월 네. 때도 굉장히 무섭다고 했어요. 네. 하지만 결국은 다시 한번 네, 신고가를 좋습니다. 지금 기록한 네. 상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네. 일단 JYP 엔터 제가 그전에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엔터 4사 중에서 가장 본업에 충실한 기업이다. 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지금 현재 그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지금 이제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4세대 아이돌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나라 쪽에서의 시장보다도 해외 쪽에서의 글로벌 시장을 진출로 준비된 그룹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만큼 뭐 현재 국가에서 데뷔한다면은 그 국가의 소속
그 국가의 국적을 가진 이 아이돌로 구성된 그런 부분을 트레이딩 시키고 이걸 레이블로 준비하면서 현지 시장을 공략한다는 부분인데요. 그런 점에서 JYP 엔터도 내년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뭐 중국, 뭐 일본 쪽에서의 그런 아티스트에 대한 라인업이 좀 짱짱하게 좀 돼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뭐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한다면은 이 JYP 엔터의 본업에 대한 가치는 더욱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물론 이제 기존의 아티스트, 스트레이키즈나 뭐 니즈 같은 아이돌 같은 그 아이돌 그룹들도 이 음원 음반도 좋지만은 오프라인 쪽에서의 공연 수익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 공연 수익을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공연 수익의 MD 매출로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JYP 엔터에 대한 관심을 꾸준하게 좀 가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JYP 엔터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주가 상승이 많이 되긴 했지만 앞으로의 성장성을 봤을 때 조금 더 상방으로 열어두고 있다라고 언급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종목들 10가지를 차례대로 들어봤고요. 이제 탑픽 종목 한번 선정을 해보겠습니다. 원장님의 탑픽은 어떤 종목일까요? 자, 삼진제약입니다. 첫 번째 종목. 네, 네 맞습니다. 드디어 이제 다음 달 JP모건에 네. 이슈가 되고, 그리고 아리바이오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가해서 치매 치료제에 대한 이 논문을 발표한 시에 같은 관련되어 있는 이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제약바이오가 한번 움직이게 되면 탄력이 아주 좋다라고 한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자, 전고점 뛰어넘는 이 자리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윗꼬리가 저번 자, 6월 3일 자리, 6월 7일 자리 있는 윗꼬리 자리가 3만 원입니다. 그래서 자, 목표가 3만 원을 두고 이야기 드리면서 자,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자, 여러분들에게 이 짧게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왜? 이유는 지금 시장은 다시 한번 더 이 변동성이 올 수 있는 그런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짧게 5일선 이탈했을 때 일단 제외하고 다시 한번 더 접근을 하자라고 이야기 드릴 수 있는 가격이 2만 7천 원 자리를 손절가를 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진 제약 선택해 주셨 고요. 그렇다면은 차장님께서는요? JYP 엔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뭐 목표가를 쫙 잡는 것도 좀 애매하게 저는 그냥 친고가가 나는 기업들은 기존에 가지고 계신 분들은 계속 보유 관점으로 유지를 하시고, 신규로 가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선 1차적으로 7만 2천 원 말씀드릴 텐데 7만 2천 원이 됐을 때 차익 실현이 아니라 7만 2천 원이 됐을 때 추가적인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바로 이제 목표 주가이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7만 2천 원 말씀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손절가는 어떻게 잡고 가야 될까요? 손절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손절가는 뭐 6만 원을 잡을 텐데요. 네. 6만 원 떨어져도 또 어떻게 보면은 또 매수로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굉장히 좀 좋게 판단하시네요.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탑픽 종목까지 선정을 해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투자연구원 정우영 원장,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